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3페이지에 대화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대화의 전략, 옆에 이제 보면 대화의 개념부터 보면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 교섭적 활동을 뭐라고 얘기한다? 대화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옆에 그 날개다리 한번 잠깐 볼까? 우리 대화의 전략이 있잖아. 어떻게 하면 대화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소통 맥락을 고려하기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상황적 맥락이랄지 사회 문화적 맥락. 우리가 상황적 맥락에 벗어날 때 그 상황에 맞을지 맞지 않을 때 가끔 어떤 표현을 쓰죠? 뭐 생뚱맞다는 표현을 쓰죠. 또는 뭐 헐 시작 헐 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뭔가 상황에 맞지 않을 때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뭘 한다면 유머나 재치 또 재담이 있죠. 상당히 누군가를 갖다가 웃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존다면 누구 책임? 그것이 내 책임이다. 통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업이 따분하고 재미없으면 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뭔가 좀 재미있게 그래서 수업할 때도 한 1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팡팡 터지게 웃긴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 재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재치가 있어야 된다. 유머가 있어야 된다. 또 재담 같은 것을 잘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내용을 뭐할 수 있어야겠다.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죠. 기억해두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수업의 분위기 속에서만 이렇게 좀 재미가 없는 사람으로 좀 생각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일상생활에서는 참 재밌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 집에서도 재미있다. 그런데 이 학원에서만 재미없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런 평가를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무튼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잘 노력을 해서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아, 그래? 아이고, 고마워요. 그러겠다.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말했는데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가 막 하면 수긍한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재미없어. 졸려 죽겠어. 막 이러는 건데. 아니면 그러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 다 좋아요. 유머도 있어야 되겠고요. 재담도 하고 말이죠. 재치있게 말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하면 대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몇 가지 설명하고 있다? 세 가지. 교재는 두 가지만 있는데, 고등학교 교과에는 세 가지를 해놨더라고요. 알겠죠? 물론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는데, 대화의 원리.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 거니까 또 성공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순서 교대의 원리가 있어요. 순서 교대의 원리가 있다. 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협력의 원리가 있어요. 협력의 원리.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손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뭐 순서 교대의 원리는 뭘까? 뭘 그대로 순서 교대라는 것은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쌍방간에 그런 어떤 교습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한 사람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순서 교대에 어긋난 거지.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계속.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야, 너 지금 10분간 마이크 잡고 있다고. 가만히 있어. 말을 할 수 있죠. 정말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순서의 교대 원리는 대화를 하려면 벌써 둘 이상의 참가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 주고받기가 돼야 되겠죠. 대화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보면 주고받기가 돼야 돼. 주고받기가. 주고. 받기가 돼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잖아. 나는 말이야. 지금쯤이면 나는 이런 음식이 먹고 싶더라. 그래서 말을 했어. 그렇지? 너는 뭐 먹고 싶어? 요즘에는? 그러면 나는 이런 걸 먹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있는데 나는 이걸 먹고 싶어. 그래서 갈치. 그 갈치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상대방을 체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서로 순서가 교대돼야 돼서 내가 말을 했잖아. 너는 뭐 요즘 뭐 먹고 싶니? 그러면 나 갈치. 그 갈자 떠오자마자 말을 쳐서 그 갈치 말이야. 너 그 갈치 좋아하는구나. 막. 그럼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 순서 교대 원리에서 주고받기가 돼야 되는데 경계할 것이 있어. 첫 번째 뭐냐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로채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가로채기. 말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잘하는 사람 있잖아. 아, 그렇게 가로채기 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문 하여금 말문을 갖다가 막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순서교대의 원리에 어긋났다. 아니면 순서교대의 원리에 부합된다? 어긋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주고받기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에서는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가로채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해됐죠? 가로채기.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순서교대의 원리에서 직결 원리.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이야기는 서로 뭐야? 이야기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했는데 꿀 먹은 버논이처럼 있으면 돼야 돼? 안 되지. 그걸 소위 침묵이라고 그래. 침묵. 침묵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대화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올 때 있냐면 이렇게 순이 뭐 영이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영이가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때에 따라서 침묵도 말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침묵도 때에 따라서 금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의 원리 속에서의 순서 교대의 원리에 입각하여서는 침묵은 맞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계할. 자, 일단 순서 교대 원리는 뭐다? 주고받기야. 그런데 주고받기니까 뭘 경계해야 된다? 일방적인 것. 그 다음에 가로채기. 그 다음에 침묵.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따라서 요즘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지문이 주어지고 지문 속에서 대화 지문이 나올 거 아니야? 대화 지문 나왔을 때 가끔 순서 교대의 원리에 어긋났다. 영이. 그러면 어떨 때 순서 교대의 원리에 어긋났다고 얘기한다? 말을 가로채거나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한다거나 침묵하면 순서 교대에 어긋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잘하더라. 자, 다음에 협력의 원리.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협력이 필요하지, 협력이. 네. 그러면서 협력의 원리. 좀 지워도 되겠어요, 이거는? 이해는? 자, 협력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어요. 교재로서 몇 페이지에 있냐면, 뭐 여기 밑에 있네, 그렇죠? 73페이지부터 있는데, 밑에부터. 양질 관태. 양질 관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양의 경률. 그 다음에 질. 있죠? 양질 관태할 때 질의 경률. 그 다음에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됐죠? 이게 그게 몇 가지 원리가 있어? 네 가지 원리가 있네. 양의 경률은 뭘까? 자, 양의 경률은 상대방이 또 뭐 하면 안 될까? 부담이 느끼면 돼야 한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게 하는 말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너 나이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어. 그런데 내 나이는 몇 살이고 나는 어디가 고향이고 우리 집 형제는 이렇게 되고 아빠 엄마 직업은 이거야. 어때요? 상대방이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물어보지 않았지. 너 몇 살이냐고 물어봤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은 상황까지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담을 줄 때 있어 없어? 있지. 그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같이 양의 경률에 어긋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묻는 말에만 답해. 양의 경률에 대해서 항상 말하는 건 묻는 말에만 답해. 있잖아. 가끔 우리 국회 뭐 청문회랄지 국회에서 우리가 할 때 뭐 국정감사나 뭐 얘기할 때 질문할 때 있잖아. 의원들이 아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아 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것이 다 뭐다 같이 양의 경률을 지켜라 라고 하는. 내가 당신 물어봤어? 묻는 것만 답하라고 묻는 것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경률이다. 자, 질의 경률은 뭘까요? 질의 경률은 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야. 참과 거짓. 그러니까 진실되게 말해야 된다는 거. 아까 우리가 대화를 갖다 잘하는 방법 가운데 세 개의 황금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있지?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 첫 번째, 참말 해라. 참말. 야, 그렇게 가끔 말하잖아. 참말이야?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쓰잖아, 우리가 많이. 참말이야? 그러지, 누가. 진실이야? 이렇게 말 잘 안 쓰지. 참말이야? 라고 많이 하잖아, 참말. 참말이야. 진실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상대방에게 거짓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너 숙제 다 했니? 다 해가. 이제 시작하면서. 너 숙제 다 했냐고? 그랬더니, 다 해가. 이제 시작한단 말이야, 이제. 근데 너 다 해가. 어떻게 음식 출발했습니까? 예, 지금 한참 가는 중입니다. 이제 싸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
뭐의 경륜? 진의 경륜이 어긋난 거야. 전쟁이 그러고 나서 뭐예요? 기다려보니까 한참 올 때 됐는데 15분이 지나서 와서 딱 보니까 그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5분이야. 그런데 딱 왔다는 것은 뭐예요? 오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제 출발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잖아. 그지요? 거짓말은 뭐가 붙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된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혼나 말 거 아니야. 근데 거짓말하는데 한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도 저놈이 말이죠. 뭔가 결과물 안 가져와. 그래서 봤더니 뭐 안 하고 있는 거야. 거짓이죠. 다 해 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률? 질의 경률이다. 살면서 뭐 하자? 당장 혼나는 게 좋아. 알겠죠? 매도 빨리만 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인생을 이 나이 살다 보니까 이 나이 먹도록 뭐 노래도 있는데 고맙소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그 노래에서 나왔다시피 뭐 그 노래에 나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 나이 먹으니까 생각나는 건 뭐냐면 상황에 솔직하자. 뭐 다시 하자? 솔직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고 솔직한 것이 가장 큰 대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 자그마한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삶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숨길 줄 알지만 아니더라고 보니까. 드러나더라고. 언제든 드러나. 그것이 뭐 곧 드러나든 아니면 뭐 1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든 드러나기 마련이더라고. 무슨 말 알겠죠? 최대한 뭐 하자? 솔직하자. 그렇지만 내가 뭐라고 했어? 솔직하지만 상황에 맞는 솔직함 필요한 거야? 에? 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예. 너 이렇게 못생겼냐? 그게 내 마음의 솔직함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되니까 나에 대한 솔직함이지. 알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사실적으로 사실적인 것과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에서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사실과 솔직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솔직은 또 엄연히 따지면 다른 거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상황에 맞게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관련성 경륜입니다. 관련성 경륜. 관련된 말 해야 되겠죠. 가다가 보면 가끔 자다가 봉창 터지는 소리 한다 말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할 때 관련성의 경륜과 관련돼서 위배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국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영어는 말이죠?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관련성 있는 내용을 해야 되죠. 주제에 부합되는 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경륜? 관련성의 경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나요? 또 묻는 말에 또 그 묻는 말에 그게 대답을 갖다가 해야 되겠지.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되겠지. 그런 점에서 뭐의 경률 시작? 관련성의 경률 좀 얘기했다. 가끔 이렇게 할 때 있죠. 야 아빠가 말하지 철수에게 너도 나 도와줄 수 있니? 그지? 아 이거 학교도 가야 되고 아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죠? 그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지. 묻는 것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묻는 것에 대답을 하죠.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숙제도 해야 되고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내가 묻는 것은 뭐였어? 나를 도와줄 수 있니라고 물어봤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솔직한 표현은 내가 학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바빠서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없겠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관련된 경륜으로 가는데 지금 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최종적으로 도와줄 수 있냐라고 했으니까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을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래요? 있다는 둥 없다는 둥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학교도 가야 되고 수학시험도 봐야 되고 뭐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은 관련은 아니다. 관련성 경륜이죠. 태도의 경륜이면 태도의 경륜. 이거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해야 된다. 간결, 명확. 간결, 명확하게 하는 게 태도의 경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점심때 뭐 먹을래? 아, 글쎄, 뭐,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아, 뭐, 라면도 먹고 싶고, 에, 모르겠다. 네가 결정해. 이런 것들 있죠. 이 태도 견.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제 뭘 펴야 돼? 모호성을 펴야 돼. 모호성. 모호성을 펴야 돼. 네? 모호한 편을 펴야 된다. 그래서 간결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고. 이것이 무슨 속이다. 같이? 태도의 경륜이다. 이렇게 해야 서로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협조가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이 됐나요? 자, 이거 진짜 그게 협력의 원리.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양질 관태. 시작. 양질 관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 별 3개 하나.
공성성의 원리. 가장 강조되는 원리가 공성성의 원리입니다. 자, 지워도 되겠나요? 지워도 되겠죠? 자, 이 공성성의 원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일단은 뭐냐면,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역지사지가 뭐죠? 역지사지란 뜻은? 그렇지, 입장받고 생각해보는 거야. 상대방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말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 역지사지했을 때, 역지사지는 뭐가 되겠어?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지? 같이? 배려가 되는 거고. 알겠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같이? 예의 바름. 에이 바르게 말하는 거, 에이 바로. 이것이 다 뭐냐면 공손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정이 됐나요? 그래서 역지사지와 관련돼서 상대방한테 뭐, 그래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에이 바름. 또 역지사지 해줘서 뭐 할 수 있어? 하나 더 한다면?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서로 둘러서 표현하는 게 있어서 있죠? 그래서 뭐냐? 간접적 표현. 직접적 표현하지 말고 무슨 표현? 간접적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는 완곡어법이라고 그래. 완곡어법. 완곡. 괜찮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완곡어법. 간접적 표현. 그렇죠? 아마 피부병 알고 있어. 피부병을 앓고 있어. 근데, 야, 너 뭐 피부병을 앓고 있구나. 직접적 말하지 말고. 아우, 피부에 꽃이 폈구나, 너. 알겠죠? 물론 그것도 역시 염정지를 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 막, 동네방네 떠들듯이만, 너 피부병 걸렸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 살짝 톤을 죽여서. 그 피부에 꽃이 폈구나. 에? 빨리 꽃이 시들어야 할 텐데.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도 좀 어떻게 예쁘게 말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간접적 표현이자 완곡어법이에요. 근데 이 간접적 표현이 이거나 마찬가지거든. 직접적 표현은 뭘까요? 문 좀 열어놔! 알겠지? 문을 닫아놔! 이거 직접적 표현이야. 그렇지? 문 좀 닫아줄래? 묻는 거지. 명령이 아니라 묻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보다 부담을 줄이는 거지. 나 싫은데 내가 뭐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이러면 명령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런데 문 좀 닫아줄 수 있니라고 봐요. 상대방에게 일단 상대방에게 바톤을 넘기는 거지. 상대방이 그러면 아니요 나는 못 닫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닫아라! 그랬는데 안 닫았어. 그러면 상대방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렇지? 그잖아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고 만약에 행위를 안 한다면. 그런데 문 좀 닫아줄 수 있니? 라는 말을 듣는 입장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 좀 부드럽잖아.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다음 같은 거. 이렇게 간접적 표현, 완곡어법. 알겠죠? 그 다음에 배려, 존중, 에이 발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무슨 원리라고 나왔지?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그래서 뭐 겹치는 내용도 있어.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요게 이제 공손성의 원리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다섯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몇 가지로 얘기해 준다? 다섯 가지.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공손성의 원리. 일단 빼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손성의 원리. 그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요, 관, 찬, 겸, 요간, 창, 겸, 동. 요간, 창, 겸, 동이 있어요. 요간, 창, 겸, 동. 자, 이게 있습니다. 공손성의 원리. 요건 뭐냐? 요는 요령의 격려, 요령의 격려. 요령 있게 말해. 우리가 가끔 보면 야 요령 있게 좀 말해.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그렇죠? 말 잘한다는 것은 그 말을 어떤 상황에 맞게 요령 있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령의 격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 격률은 뭐냐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줄여야 돼.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나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것이 요령이야. 상대방의 부담을 갖다가 많이 주는데 정강하고 나의 부담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령 격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과 좀 이렇게 하나 빼갖고요. 그래서 부담과 이익이라고 하냐. 부담과 이익. 써놓을까? 부담과 이익. 부담과 이익 이렇게 해놓을까? 잠깐 이거 좀 지우고 할게. 다시 한번 그려줄게. 표로서.
요리 경률. 됐죠? 자, 요리 경률에서는 두 가지 기준 갖고 나누면 되겠어. 부담과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자,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먼저. 말하는 화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랬지? 상대가 있겠지? 상대. 그러면, 부담은, 화자의 부담은 뭐하고, 화자의 부담은, 화자의 부담을 갖다가, 이 부담은 부담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화자의 요령 경률입니다. 이거 요령 경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관용의 경률도 있겠지만, 어떻게 할까?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화자의 부담은 최대화하고, 이익은 최소화하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에 있어서 부담은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 최대화한다, 뭐 극대화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을 뭐의 경률이라고 한다? 요령의 경률이다. 그러니까 요령의 경률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상대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요령의 경률. 어, 나 만날 수 있니? 잠깐만, 나 좀 만나줄 수 있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부담이. 갑자기 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어, 나하고 사귈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부담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럴 때, 이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 좀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하면 어떻게 돼? 상대방의 의견이 존중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 어, 나는 시간 없어요. 예, 네, 없어요. 시간. 다음 뭐, 그러면 다음에 언제 시간 좀 낼 수 있나요? 아, 다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시간 낼 수 없나요? 이러면 이제 이게 완전 스토킹이 되는 거야. 아십니까? 스토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안 되겠죠. 한번 거절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하는가? 이 공존성은 그런 거야.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것인가? 어떻게 부탁할 것인가? 어떻게 질책할 것인가? 알겠습니까? 에?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에?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여야 되지? 이런 공존성의 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에? 알겠어요? 친책. 칭찬이다, 질책이다, 거부다, 부탁이다. 있지? 어떻게 거부하는 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잘 상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겠지? 상대방에 대해서 뭐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질책할 것인가? 상대방의 부탁을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 이게 다 이게 대화거든, 대화.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령 경률은 자기의 부담을 갖다 뭐하고? 최대화하고, 자기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반면에 상대의 이익, 이 부담은 최소화시키고, 상대방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공을 상대방에 넘기는 거야, 결정권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요령의 경률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이 반대는 뭘까? 관용의 경률. 뭐의 경률? 관용의 경률에 관용의 경률. 관용의 경률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죠? 나누지 않아. 이렇게 내가 좀 표를 잘못했네. 이렇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부담과 뭐가 있다? 이게 있죠? 관용의 경률은 뭘까? 이 화자에 있어서 부담을 갖다가 뭐 하는 거? 최대화 시키는 거지. 최대화 시키는 거. 관용이 있죠? 화자의 부담을 갖다가 우리가 최대화 시키고 이익을 최소화 시키는 거. 이거 쳐놨네. 여기다 해놨네. 그죠? 관용의 경률. 그 다음에 상대에 있어서의 부담을 갖다가 어? 말을 잘못됐나, 내가? 왜 그래? 이렇게 표를 갖다 그려놓으니까 헷갈렸네, 그지? 미안합니다. 맞죠? 어? 갑자기 헷갈리겠어? 여러분들 비춰 보면 다음 접읍시다. 야, 가까워. 자, 거기 관용의, 요령 경률 화자의 관점 말한 거야, 이제? 화자의 관점. 이거는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요령의 경률은 다 같이 청자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 청자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관용의 경률은, 관용의 경률은 화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지. 화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담을 갖다 뭐 하는 거야? 최대화시키는 거야? 최대화시키는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이게 관용의 경률이 되는 거지. 쓸 필요 없이. 그래서 자기의 부담을 갖다가 최대화하고 자기의 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거지. 무슨 경률이다, 다시? 관용의 경률이다. 알겠지? 이건 뭐의 입장? 화자의 입장. 청자의 입장에서는 청자, 결국 부담을 갖다가 뭐하고 청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알겠죠?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뭐의 경률이라면? 요령의 경률이라면 이렇게 다 써놨죠? 두 가지를 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요거는 간단하게 한다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뭘로 돌리는 것?
관용은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관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선생님 글씨가 너무 작아요. 글씨 좀 크게 써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기의 부담이 높은 거야? 상대방의 부담이 높은 거야? 상대방의 부담이 높은 거지. 그런 거래. 그것을 뭐 하려면 다 같이? 다음 같이 관용을 저를 통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탓을 돌리는 거야. 선생님, 제가요 나이에 맞지 않게 노안이 왔어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좀 크게 써줄 수는 없을까요? 있죠. 이게 바로 뭐다 같이? 관용의 경륜이라고. 이 관용의 경륜은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 정리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써놨지. 그래서 화자 입장에서 말했을 때는 관용의 경륜이고, 그다음에 청자 입장, 상대 입장에서는 뭐의 경륜이 됐어? 요령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다 쓰려니까 헷갈렸던 거야. 자, 그래서 요령 경륜이 뭐고 관용의 경륜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 천주교에서 그랬던가? 자기 탓으로, 남 탓이 아니라 뭐다 했지? 자기 탓으로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것들. 우리 대화를 나누다 보면 빈정상할 때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그것을 보면 내 탓으로 생각하면 빈정상할 일이 아닌데 그것을 남의 탓으로 생각하니까 빈정이 사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게끔만 내가 문제로 생각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싸울 것이 없잖아. 빈정상할 것이 없잖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있지. 우리는 상대방의 비난에 대해서, 상대방의 비방에 대해서 뭐 할 때가 있어? 기분 나쁠 때 있잖아. 근데 왜 상대방이 저렇게 비방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은 뭘까? 한 번쯤 뭐 할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즉자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객관화시키고 대상화시켜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기분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잖아. 그런 말을 하게끔한 나에게 탓을 돌린다면. 내가 그 구순 드신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잖아, 가끔. 우리 어머니가 90인데, 그 어머니가 살아가면 9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산전수를 다 겪었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랬을 때, 그 말씀하는 것이 지혜가 있어. 남을 갖다가 험담하거나, 남을 갖다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를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니 쓸데없더라, 소용없더라. 남을 아프게 한 데는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내가 아프고 말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것을 또 내 탓으로 돌리고, 내 탓으로. 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보다. 내 말에 또 어떤 말이 좀 아픔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지. 비록 자기는 그런 의도나 의지가 아닐지라도. 알겠어요? 상대방이 그랬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또 받아들였다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다. 인간관계를 존속하게 하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리고 A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 A라는 말을 B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말을 보태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A말을 듣고 A말을 B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전달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달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적 해석을 통해서 전달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본래의 뜻과는 달리, 본래의 말과는 달리 다르게 상대방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아까 얘기했지. 언어적 표현 말고도 비언어적 표현이고 반언어적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거래요. 그런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흘러가는 소리를 얘기했는데 그런 표정까지, 몸짓까지, 시선까지 더 갖다 첨부시켜가지고 말이지, 리얼하게 막 그렇게 또 상대방 전달해봐. 그러면 또 상대방이 또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 그리고 또 이야기를 또 들은 사람은 또 어떻게 또 전달할 때 또 자기적인 것에 또 덧붙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야? 전달한 사람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제 처음에 전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또 전달한 사람이면 A, B, C, D 계속 나온다면 그 전달한 사람이 잘못될 수 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했냐?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라기보다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생산한 자. 알겠습니까? 무슨 말겠지? 그것이 나라면 내가 말을 한 것이 잘못한 거지. 알겠습니까? 아, 그럴 수 있잖아.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하고 막 B에 했다, C에 했다, D에 했다가 막 따지면 그럴 거 없이, 아이고, 그렇게 말한 것은 나를 먼저 돌이켜봐라. 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대표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는 것 중에 대표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반성적 태도를 가져라. 뭘 태도를 가져라? 반성적 태도. 자기 말에 대해서 반성해 볼 줄 아는. 그러면 말을 좀 더 뭐 할 수 있어? 신중하게 할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죠? 대화에. 그래서 대화를 갖다가 요즘 참 우리가 앉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SNS나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대화를 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뭘 우리가 그래서 그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돼요? 비언어적 표현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말로만 표정을 통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다가 기역시옷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해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 그런 것들 이모티콘을 통해서 많이도 기호를 통해서 제시하기도 하고 하는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해? 직접 말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들을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대화를 잘 못하는. 그래서 자기중심적 대화를 하고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더 이 시대는 뭐가 많아진 세상이 되어버렸어? 화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왜? 이해를 못하니까. 왜? 딱 보고 있으면 상대방의 감정도 표정도 시선도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오해 있으면 오해 풀면 되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많은 세상. 화가 많은 세상인 게 뭐 할 수 있어? 사람이 거칠어져. 그래서 대화가 제대로 이루지 않고 대화가 쎄, 거칠어, 말들이 거칠어. 순화되지 못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삭막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있어서 보면 임진왜란 전 있잖아.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야, 아침의 나라. 그래서 그렇게 된소리나 거센 소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싸우다 있잖아, 싸우다. 우리가 싸운다고 하잖아, 싸운다. 그럼 싸운다 할 때 싸우다는 어떻게 돼요? 싸우다 하면 된소리잖아. 된소리죠? 된소리인데 그 당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싸우다 그랬어요. 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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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다와 싸우다. 뭐가? 쎄. 싸우다 싸지.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렇게 핏들을 올려야 뭐 뜯어맑힐 수 있었어. 근데 조선 전기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에? 싸우지 마라가 아니라 진짜 뭐라고 한다? 싸우지 마라. 어때요? 뭐가 부드러워? 싸우다 부러잖아. 우리나라 이런 나라였다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해서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정말 평화스러운 그런 민족이었어. 근데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면서 막 싸나워진 거야. 몽골이 쳐들어오고 조선 후기에는 막 이 외놈들이 쳐들어오고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싸나진 거야. 싸나진. 우리나라의 원래 심성은 뭐다? 참 온순해. 착해. 우리 민족들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령기의 경률과 뭐의 경률 다 같이? 관역의 경률. 관역의 경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탓으로 돌려라. 무슨 말 알겠죠? 나도 매번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요즘 느끼는 건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보듯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탓으로 많이 돌리더라고. 알겠어요? 내 탓이다. 뭐 가끔 이렇게 보면 A라는 형제가 B라는 형제를 험담할 수 있잖아. 왜 그 누나는 그런가 모르겠어. 그러면 아이고 다 내 탓이다. 알겠어요? 엄마가 잘못한 건 없어. 단지 난 것에 불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온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에? 그러니까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나나 저도 열 가지 중에 하나라도 둘이라도 셋이라도 뭘로 돌리자? 나의 탓으로 돌리는. 알겠습니까? 그런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령의 경률과 뭐가 있다 같이? 관영의 경률. 그 다음에 찬동의 경률이 있어. 찬동의 경률. 그 다음에 찬동의 경률 있죠? 찬동의. 그 다음에 겸양의 경률이 있습니다. 찬동 경률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찬동 경률이다. 화자와 청자가 있는데 뭘 가지고 나눌 수 있느냐면 이것도 두 가지 있는데 이거 비방과 칭찬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화자 입장에서 보면 화자 입장에서는 비방을 최대화시키는 거죠. 자기의 비방을 최대화하고 상대방에 있어서는 갖다 뭐 하는가 최소화하는 거. 됐나요?
자, 비방과 칭찬, 있을 때. 칭찬. 화자에 있어서는 뭐예요? 칭찬을 최소화시켜. 자기에 있어서는 최소화시키는 거죠. 반면에 청자 입장에서는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 보면, 화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 대한 비방, 자기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비방을 최대화시키고. 누구 입장에서 보면? 청자 입장에서 보면 청자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시키고, 청자에 대한 칭찬은 최대화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것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든지, 요런 청자 입장에서 보는 것을 찬동의 격률이라고 하고, 화자 입장에서 보는 것을 겸양의 격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이 됐나요? 자, 나도 표를 좀 이렇게 해서 좀, 아,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똑같은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찬동과 겸양은 뭐 가지고 얘기한다? 비방과 칭찬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화자 입장에서 보면 화자의 비방을 최대화시키고 자기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격률? 겸양의 격률이 되는 거야. 반면에 청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시키는 것. 됐습니까? 이것을 뭐의 격률? 칭찬의 격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우, 김대리, 아니 토요일 날인데도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유, 칭찬했지? 아유, 뭘요, 과장님. 제가 그냥 평소 때 좀 일을 잘 못하고 더디니까요.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해야지. 아, 제가 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 과장님.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겸손하지 못한 거죠. 됐나요? 겸손하지 못한. 아유, 참, 그 부인이 예쁘십니다. 아유, 또, 뭐, 그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이 정도면 되는데. 아, 이거 뭐죠? 우리 집사람 말이죠.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서 말이죠. 1등한 사람이에요. 2등한 사람이에요. 입성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칭찬과 뭐다 같이? 겸양과 관련해서 알 수 있상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뭐 한다? 춤을 춘다. 가장 대표적인 설득의 방법이잖아. 설득. 질책해서, 우리 설득의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 설득의 방법 하나 얘기한다면, 설득의 방법. 우리 설득할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부탁할 때도 설득해야 되고, 그냥 그래요. 그렇죠? 질책할 때도 다른 대로 설득해야 되고, 거부할 때도 설득해야 되지. 그래서 뭐 칭찬이랄지, 칭찬했다, 뭐 질책이 있다. 할 수 있으니까 칭찬을 통해서, 질책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거부. 다음에 뭐 약속을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한 것인가 알 수 있잖아. 질책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약속을 통해서 상대방을 뭐 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안 했어요. 내가 내일까지 줄게요. 알았어요. 이번 주까지 내가 돈 넣어줄게요. 뭐 할 수 있어? 약속을 통해서 상대방을 뭐 할 수 있어? 설득할 수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설득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다? 칭찬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칭찬. 먼저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억양법이라는 게 있잖아, 억양법. 치켜 세웠다, 내리 깔거나, 내리 깔았다, 치켜 세우는 방법, 억양법. 지난번에 문체와 수사법에서 한번 배운 적 있지? 그 억양법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억양법을 다른 말로 교수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왜 교수법이라고 했어? 이유인 즉슨? 칭찬을 먼저 해주고,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뒤에 그에 대한 어떤 잘못됨을 지적해야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막 질책하고 나중에 칭찬해주면 뭐 하는 거야? 뺨 때리고 어른다고 생각한다. 뺨 때리고 어른. 알겠지? 성질 돋구놓을 때 돋구놓고 말이지. 네? 돋게 해놓고 뒤에 가서 칭찬해주면 나를 가도 뭐 하는 거야? 욕되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칭찬부터 먼저 해주고 뒤에다가 좀 지적해주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 효과가 높다 해서 억양법. 생각납니까? 그것도 좀 알고 싶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찬동과 뭐가 있다? 겸양. 이 찬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칭찬이라고 해요. 칭찬. 칭찬의 격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참 대화가 잘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씩 칭찬해주기. 알겠지? 예, 칭찬해. 넌 어쩜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니? 어쩜 이렇게 높이 필기를 잘하니? 뭐 이런 것들이잖아? 칭찬해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잖아. 또 기분 나쁠 때 있어. 열심히 노트 정리했는데 나는 졸지도 않고 말이죠. 에? 또 졸아서 졸림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막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고 그로 인해서 노트 정리했는데 아, 노트 좀 빌려줄 수 있니?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노력의 결과를 그냥 가져가겠다는 말로 들을 수 있잖아. 직접적 표현이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어? 간접적 표현으로 들른다. 내가 잠시 어제 뭐
늦게까지 무슨 일을 집안일 하다 보니까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내가 좀 졸았어. 그래서 노트 필기를 좀 못했어. 라고 자기를 먼저 비난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기 비난하는 거지. 자기를 비난. 그렇게 하고 나서 좀 괜찮다면 오늘 국어 노트 정리 한 것 좀 빌려줄 수 있니? 네, 그렇다면 내가 어제 영어 열심히 들었거든? 어? 네, 그러니까 영어 열심히 들었으니까 영어 노트 정리 내가 너에게 빌려줄게. 뭐. 알겠어요? 서로도 딜도 하고. 에? 이렇게 해야 이야기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야, 노트 필기한 거 좀 줄 수 있니? 라고 한다면 기분 나쁘잖아. 그렇잖아요. 어, 그런 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가? 요령 있게 말할 것. 알겠죠? 네, 요령 있게 말할 것. 또 사람들에게 상대방이 뭘 많이 할 것? 칭찬을 많이 할 것. 됐습니까? 또 무조건 뭐예요? 거부 안 돼!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뭐가 돼?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익혀도 돼요? 동의가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온다? 동의의 격렬. 마지막입니다. 동의의 격렬. 그래서 일치. 화자와 청자 간의 일치, 불일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치, 불일치. 동의의 격렬. 일치, 불일치. 그래서 동의의 격렬 같은 일치는 뭐냐? 일치를 갖다가 최대화하는 거예요. 최대. 일치를 뭐하고? 최대화하고. 불일치를 뭐하는 것? 최소화하는 것. 이게 동의의 격렬이야. 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순이야. 오늘 오후에 국어 공부하자. 우리 학원에서 남아서 수업 끝나고도 국어 공부하자. 그래서 그러면 무슨 국어 공부? 야, 국어가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저녁에 남아서까지 공부해야 될 거야? 에?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냥 바로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 국어 좋지. 그러나도 나도 수업 중에 이해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국어 공부 좋지. 하지만 내일 영어 단어 시험 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영어 단어부터 우리 외우는 거 어떨까? 국어는 토요일날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동의의 격렬이야. 동의의 격렬. 격렬은 일치를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조건 안 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 대화는 공통적인 원리. 배려, 존중, 뭐에다 하지? A 발음. 아까 얘기했지? 또는 역지사지. 시작. 역지사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대화할 때나 살아가면서 그 꼭 머릿속에 기억할 한자도 하는 역지사지. 시작.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거지. 알겠지? 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머릿속에 기억해도 해? 역지사지. 그렇죠. 나도 그렇게 나도 반성할 때가 있어. 아, 왜 이렇게 설명해주는지 몰라. 왜 이해를 못하지 우리 학생들. 그런데 너라면. 시작. 너라면. 너라면 처음부터 잘했니? 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거지. 또 너같이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되겠냐? 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거지. 알겠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반성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이해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할 테니까. 알겠죠? 노력해 볼 테니까. 그럴 수 있잖아. 우리 가끔 그래.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집에서도 가끔 이렇게 튀쳐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는 알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다고. 그것도 몰랐니? 그게 나와. 얼마나 교만한 거야. 그런 거래요. 아, 예를 들어서 그것도 몰랐니? 뭐 이것도 교만하잖아. 그리고 또 이게 지적질을 잘하면, 지적질하면 돼야 안 돼. 비방하면 안 되잖아. 칭찬해야 되는데, 지적질 잘하는 사람. 이게 칭찬, 이 창경동은 지적질 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잖아요. 그죠? 너 이렇게 참, 말도 잘했는데, 또 문장 실력도 좋은데, 이것만 좀 더 고치면 더 좋겠다. 그런데, 야, 너 말에 맞춤법도 모르니? 뭐 이게 뭐 돼야 안 돼. 띄어쓰기도 모르니?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살면서 뭐 하지 마라? 지적질하지 말라. 지적질한다는 것은 비방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나도 하루에 한 가지씩은 집사람에게 칭찬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 칭찬해야 되겠다. 옛날에 칭찬해야 되지 인색했어. 우리 집안 내력이 좀 그래. 알겠어요? 에? 칭찬이 좀 인색한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막 칭찬해주는 형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쌓아놓거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 폭력적인 이런 건 없어.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욕도 안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칭찬에 대해서는 많이 하냐. 그냥 짐직하게 도와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최고의 찬사가 뭐냐, 집사람이 뭐 음식을 만들어 놨을 때 먹을만해? 뭐 어때, 맛있어? 그러면 맛있으면 얼마나 좋아. 맛있어도 먹을만하네. 먹을만. 이게 최대한 칭찬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 그때는 우리 장인어른처럼 말이지. 내가 그 우리 처갓집 가면 그렇게 고생스러웠어. 내가 음식을 상을 차려놓잖아. 뭐 사위도 오니까 상을 차려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막 당신이 반찬 하나씩 하나씩 드시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맛있네. 참 맛있네. 자네도 먹어볼게. 참 맛있네. 맛있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사실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 적이 생각난다. 근데 우리 장인의 장점이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모님이 뭐 하는 거야? 음식 만드는데 재미가 있는 거야. 왜? 참 드시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을 요리 못하게 한 이유는 내 탓도 있더라, 알겠지? 그지? 내가 안 먹어주니까 잘. 아니, 지금은 잘 하는데, 초창기 때. 그랬다면 벌써 열심히 해서 더 잘했을 텐데. 이거 참 맛있는데? 이거 좀 맛있긴 맛있는데? 만약에 효전아,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여기다 좀 간을 더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음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 알겠어요? 칭찬하자. 뭐죠? 칭찬. 동의어균형, 알겠죠? 이제 우리가 대화의 격률 다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대화를 더 원활하게, 더 재밌게,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딱 두 짝씩이 있어. 두 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간, 창, 겸, 동 이렇게 해서 두 짝이야. 요령의 격률, 관의 격률, 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그 다음에 동의 격률. 됐죠? 따라서 이와 같은 공통성의 원리는 뭐가 되어 있다는 점? 요간, 창겸동, 짝을 진다는 점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화법 관련된 특히 다 내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뭐냐면 언어 예절. 뭐다 같이? 그렇죠? 화법 속에 이제 언어 예절이 그 내용이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시간 동안 또 설명을 좀 잠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